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.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섬짓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됐다.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 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.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.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이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. 범죄 행위라며 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이므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.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이를 형사불법,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짓하다고 비판했다. 김 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.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. 조 전 장관은 김 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. 이에 대해 1년 전만 해도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.